여기 주민 덤며시장이라고 왔거든요. 와, 살면서 처음 왔어요. 네, 한국에 지금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이런 곳이 있다는 거는 얼마 전에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아, 여러분들 좀 구경해 볼까요? 응? 이게 뭐야? 군대 옷이야? 와, 진짜 신기해. 대박, 이거 진짜 옛날 시계 아니야? 되게 옛날 시계일 것 같아. 와. 스피커도 다 중고인가 봐. 지금 돼지들. 오늘 돼지 해니까 이렇게 돼지 많이 청류가 가네요. 와, 대박, 대박. 움직이는. 행복을 주는 고양이 이렇게 골드야 골드. 신기한 게 많다. 돼지가 안녕. LP도 봐라요. 와, 진짜 옛날 거야. 와, 내 우리 부모님 어릴 때 볼 수 있었던 거야. 아, 진짜 대박. 우리 부모님 세대. 아, 이건 내 우리는 이거는 옛날. 진짜 신기해요. 이런 것도 있고. 어? 영세. 와, 진짜 싸다. 5천 원이면 너무 싼 건데? 진짜요? 빈티지. 진짜 옛날 거야. 와. 매장 안 들어드렸어요. 옛날 거. 운동하자. 바지 만 원. 한 개에. 와. 두 개에 15,000원. 중고인가? 중고? 기아. 직원 아니요? 와, 대박. 이런 것도 있어요. 공간제품도 팔고. 진짜 사람이 많아. 사람 진짜 많아요. 대박. 이런 것도 바로? 프라다. 테이프 이렇게 많아요. 테이프 진짜 많다. 시계도 팔고. 진짜 신기한 거 많아요. 어? 이거 뭐예요? 드릴도 팔고. 진짜 대박. 동묘앞 앞에서 도넛 먹기 도전. 먹어볼까요? 줄 서야겠어. 줄 서요. 먹어봐야겠네요. 뭐 이렇게 보면 줄 서기.
하나 먹어볼 거야. 저분 혹시 영화 배우세요? 영화 배우세요, 저분? 그쵸? 뭐예요? 어디 드라마에 나왔어요? 어디래요? 저 도넛츠 두 개예요. 도넛츠 세 개하고 다섯 개. 요 몇 개? 이거 어떤 거죠? 두 개씩. 어떤 거? 찹쌀? 찹쌀 주세요. 두 개. 네. 아 예예예. 예. 대표이사님 영화 배우 오셨어. 대표이사님 여기 영화 배우. 아이고 예예. 네 자주 와서 우리 다음에 촬영 한번 해주세요. 여기는 황학동 곱창거리예요. 이름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한테 발음이. 근데 여기 이렇게 신기하게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있어요. 길거리에. 이렇게 우리 곱창 먹어볼까요? 내가 이척을 해줘야겠어. 사람 안 들은 거. 곱창. 곱창. 신기하게. 저 원래 곱창도 잘 먹어요. 오늘은 맛있게 곱창 먹어볼까요? 여러분들도 곱창 좋아하죠? 여기는 진짜로 곱창 많은 집이 하는 집이 많은데 일단 오늘 내가 선택하는 식당에서 맛있을까 같이 먹어볼까요? 기대된다. 어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같이 쌈으로 야채 여러 야채를 넣고 먹으면 맛있겠다요. 당근도 하나 넣고 고추 하나 넣을까요? 맛있게 먹어볼까요? 고추가 안 맵겠죠? 이게 이거 뭐야, 이렇게 커. 진짜 크다. 뭐지? 내장이야? 내장이야. 아니, 여기 온데 좀 가는데 이거 이렇게 가니까 일단은 저는 원래 곱창을 처음에 언제 먹어봤는지 자세히는 기억을 안 하는데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친구들이 데리고 왔는데 곱창이라고 하지만 내가 곱창이라는 거는 내장이라는 거는 몰랐거든요. 그 당시에 알고 보니까 돼지 곱창도 있고 소고기 곱창도 있어요. 이거 지금 돼지 곱창이거든요. 네, 소고기 곱창도 살짝 맛이 다르더라고. 네, 둘 다 맛있는데 네. 보면 외국인 주부들 중에서 곱창 못 먹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약간 느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저는 맛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끔씩 되게 땡길 때가 있을 때는 잘 먹고 있거든요. 있는데 약간 이런 곱창을 먹을 때 좀 많이 씹어야 되는 단점? 왜냐면 너무 쫄깃쫄깃해서 엄청 많이 씹어야 되는 게 그게 조금 불편해요. 근데 나머지는 그 식감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어우, 너무 배부르게 먹었어요. 일단 여기 이제 동네시장 오시는 분들은 곱창 골목으로 한번 와볼 만한 거예요. 네.